소녀의 롱터뷰 준비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는 오늘 우주소녀 쇼! 우주소녀 쇼, 맞아요. 누굴 모셨죠, 오늘? 양세형 씨를 소개합니다! 간단하고 임팩트 있는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바리바리 양세바리 개그맨 양세형입니다. 안녕하세요. 2016년 자타공인 예능 대세라고 불리는데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우주소녀 하는 만큼 오래 가겠네요. 방금 저희 개인기 많이 시키잖아요. 네. 저희도 양세현 씨 개인기 좀 보여주세요. 박나래 씨와는 정말 무슨 사이인지, 그리고 지금 전화통화 가능하세요? 개그맨 동료 사이고요. 전화... 어려운 부탁을 하실 수 있으신지, 뭐 보증을 서달라던가 아니면 뭐 즉석. 얼마 전에 저 1억도 빌려줬었고. 진짜요? 네. 아. 왜? 1억을요? 네. 뭐 1억 뭐 한 일주일이라면 버는 돈 아니에요? 진짜예요? 뭐가? 대박이다. 아, 일주일에 1억 버냐고요? 아, 뭔 소리야. 진짜인 줄 알았어. 진짜인 줄 알았어. 여보세요. 나래 씨. 어디야? 저 지금 그 코미디빅리그 회의실에서 회의하고 있습니다. 아, 아이들 짜고 있어? 예. 아, 야. 네? 그 돈을 좀 빌려줘도 될 것 같은데? 뭐? 돈을 좀 빌려줘도 될 것 같아. 진짜. 아, 뭔데? 어머니 크리스마스 선물을 좀 사야 되는데 지금 그 약간 급전이 필요해서. 아, 어머니 뭐 살까 드리려고? 뭐든지 다. 근데 그거를 왜 내 통장에 있는 돈으로 사드려야 되는 거지? 네 통장에 있는 돈이 내 돈이니까. 아, 정말 도라이 같구나 진짜. 뭐야 이게. 만약에 줄 수 있어? 만약에 필요하다면? 만약에 이번에 빌려주게 된다면은 이제 조용히 일을 처리해야 될 것 같아. 아, 왜? 엄마가 그 기사를 봤어. 아, 어머니가? 다 돈 빌려주고 다니냐고 그래가지고 태찬이가 돈을 갚았니 안 갚았니 어떻게 이라고. 그래, 뭐 아무튼 뭐 이렇게 뭐 줄 수 있다라는 거잖아, 너는. 그러니까. 그럼, 아이 또. 저기 뽑을 거 뽑은 것 같으니까 끊을게. 자, 박나래 씨. 많이 받으래.